자, 계속해서 이제 개발 계획 수립 변경 33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제일 기본이 되는 게 절차이기죠. 그래서 순서 관련해서 제일 먼저 개발 계획 수립하고요. 도시 개발 구역의 지정이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행자 문제 쓸수 있겠고요. 실시 계획 작성 및 인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먼저 도시 개발 구역 지정에 관한 부분을 보셨는데 순서상 원칙 적으로는 개발계획 먼저 수립하고 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은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는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계획 수립 관련해서 작성 기준 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 개발계획 작성 기준, 그 작성 방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해서 별것도 아닌데 장난쳐서 우리가 이제 기준하면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이제 공부해달라고 그랬었고 하나 더 거꾸로 가는 훈련을 하셔야 돼.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 오직 국토교통부 장관 요 하나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딱 하나 예외가 있게 되는데 정한다라는 표현 앞에는 항상 국토교통부 장관 요 하나만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겠고 상위계획 적합해서 그다지 뭐 쟁점 안 되고 요 그림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하는 것 상위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 도시군 기본 계획에 또 상위계획으로서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계획은요 기본 계획 그리고 광역 도시 계획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수립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죠. 해서 지금요 개발계획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건 관리계획의 일종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관리계획의 일종이었었고요. 이 관리계획은 기본계획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 적합해라라는 얘기는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즉 개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수립해야 된다. 또 개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해서 요즘에 한번 구성이 됐었는데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 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부분이 되겠고요. 개설해 갖고 이 개발계획의 내용으로서 시행 방식 또 경우에 따라 시행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좀 특이한 게 보건 의료 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한 게뭐 이런 표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걸 시험에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통계적으로 그나마 이 개발 계획이 기본적으로 법에만 규정하고 있는 게 19개입니다. 게다가 시행령까지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개수는 이루 셀 수가 없을 만큼 개발 계획의 내용은 방대합니다. 해서 자, 몇개 이제 공부를 하긴 할 텐데 어쨌든 간에 거기 보면 보건 의료 시설 복 복지시설에 관한 계획. 이게 이제 시험 질문 내기 좋은가 봐요. 그래서 간간이 출제가 되고 있다.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 포인트는 핵심은 그거죠. 바로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 계획에서 결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앞서 우리 공부하셨어요. 수용 방식이라고 하는 개념.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가 도시 개발 구역 안에 토지 수용해서 사업 시행한 다음에 분양하는 방식. 이게 이제 수용 방식이고, 여기서 환지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개발 사업 시행자 나중에 조합입니다. 주로 이 도시 개발 조합 같은 시행자가 땅 모아서 도시 개발 사업 한 다음에 다시 땅으로 배분해주는 방식을 환지 방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요즘엔 거의 구성이 안 되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느냐, 어떤 경우에 수용 방식, 어떤 경우에 환지 방식을 채택을 하느냐, 요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 해서 먼저 수용 방식의 경우 계획. 적이고 나와 있죠. 뒤에 보실 것도 없어요. 의미 없는 조문이니까. 해서 계획적이라는 표현 들어가게 되면 이걸 우리가 무슨 방식이라 부른다? 수용 방식. 예, 이 문제는 거의 한 13, 14년 전에 출제가 되고 요즘은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비교해야 돼요. 환지 방식은요. 대지라는 표현 들어가면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어쩌고 저쩌고 엄청 깁니다. 줄여놓은 게그 조건은 그 꼴이에요. 해서 대지 들어가면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집값은 높은 경우에도 어떻다? 환지 방식을
제택한다에서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가끔 이제 시중에 모의고사 이런 거 보게 되면 삽질하는 경우 있습니다. 지가가 낮은 경우에는 어떤 방식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 자, 거기 법조문 대로 가야 돼요. 해서 지가가 낮은 경우에는 출제 오류입니다. 법조문에 지가가 낮은 경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하게 가셔야 돼. 그리고 이 조문의 경우에는 계획적이고 차기적인 개발 등이 수용 방식 대지 지가 환지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뭐 지가가 높은 경우에는 보상금 때문에 환지 방식 한다. 뭐 이건 이해할 수 있는데 나머지 조문들은 뭔 소리를 하는지 감을 못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1962년도에 만들어진 조문이에요. 거의 70년, 80년 전에 만들어졌던 법조문을 지금 굳이 바꿀 이유가 없으니까 그대로 베껴 쓰고 있는 거예요.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 들어갑니다. 자, 지금 어디에서 개발 계획에서는 시행 방식을 결정을 하게 된다. 이게 기본 축이고요. 그래서 자, 수용 방식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환지 방식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살을 붙여가야 되는 거죠. 본인 논리 구축하는 거죠. 자, 개발 계획에서 무슨 방식, 시행 방식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수용 방식인 경우도 있고 환지 방식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게 돼서 자, 좀 어려운 게 수용 방식일 때 포함 내용이라고 해서 엄청 길어요. 그럼 이제 뒤에 색깔 입혀져 있는 게 뭐야? 세부 목록 고시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수용 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고 해서 수용 방식하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그럼 그 개발 계획에다가 뭔지 모르겠지만 소위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고시하라는 얘기는 발표해라, 입력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해야 된다. 이게 좀 어려운데 자 개념을 볼까요? 거기 이제 앞에 세부 목록이라는 표현 앞에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수용이라고 하는 게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도시 개발 사업 시행합니다. 수용 방식으로. 그때 무조건 수용하는 게 아니에요. 자, 먼저 토지 소유자 등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땅을 얼마에 파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분이 냉큼 팔겠습니다라고 부르게 하게 되면 그걸 협의 양도라고 해서 우리 이제 민법에서 매매와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법적 성격을 입에서 수용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거죠. 땅 파십시오 했을 때못 팔겠습니다. 배제시효 했을 때 강제로 배를 째는 거. 강제로 보상금 얼마를 쥐어주고 뺏어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 양도 수용은 자주 틀려요. 자, 근데 이제 그 의미를 한번 새기게 되면 웃긴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자, 누가 땅을 안 팔겠다고 들어놓을지 이 목록, 리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전체 절차, 즉, 개발 계획을 애초에 수립하는 이 시점에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볼까요? 자, 이 수용의 문제가 발생하려면 누가, 시행자가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 땅 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전체 절차를 보게 되면 시행자 문제는 좀 이따 나온다고, 얘는. 시행자는 좀 이따가 확정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에서는 누가 땅을 못 팔겠다고 들어놓을지 알 수가 없다고 해서 이 세부 목록 얘기 좀 이따 바로 확인해 드릴 텐데 일단은 법에서는 수용 방식이게 되면 수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면 이 개발 계획에다가 수용의 대상이 되는 세부 목록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하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땅안 팔겠다고 들어놓을지 알수 없다고. 그러면 빈칸 두는 겁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빈칸 두고 나중에 때 되면 알게 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라? 그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하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 방식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뭐를 넣어야 돼?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입력을 해야 돼. 근데 시간상 이 개발 계획을 처음에 수립하는 시점에서는 세부 목록을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빈칸 남겨놓은 상태에서 자, 구역 지정하고 시행자 지정하고 시행자가 나중에 땅 파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테고 땅못 팔겠습니다. 배제시효 있을 때 알겠습니다. 그럼 배를 째는 거잖아. 그 개발 계획에다 그 사람 직원을 다 입력을 하는 것을 세부 목록에 입력 또는 고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이 파트가.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자, 이 개발 계획에서
시행 방식을 확정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경우에서 수용 방식으로 가기로 하게 되면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 계획에 고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의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되죠. 자, 우리가 앞에서 대지 또는 이제 지가 높은 경우에 환지 방식을 채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환지 방식 얘기는요, 잠시 그 유보해놓고 332페이지를 가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 시행자의 경우에서 한번 살펴드렸어요. 수용 방식일 때 한번 논의했었고요. 거기에 이제 시행자의 지정 관련해서 환지 방식일 때 경우수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정권자,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자,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법조문에는 자,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99.9%는 다 조합입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어떻다? 바로 지자체 등을 시행자로 정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환지 방식이 되게 되면 이때는 시행자가 누가 되는 게 핵심이다, 원칙이다,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자, 근데 한번 보십시다. 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구역지정이 있은 다음에만 성립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만약에 환지 방식으로 가기로 했는데 이 주인공 조합이 태어나지 못하게 되면 이 아사리판이 돼버리는 겁니다. 뭐 굳이 비유를 주는 거죠. 엄마 배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는데 딸이라고 예상을 하고 모든 집안 화장 치장을 딸내미에 맞춰서 했습니다. 핏덩어리가 뭐 인테리어를 이해를 하려나 모르겠다. 어찌되든 간에 남자애가 태어났네. 말려버린 거지. 그런 식이라고요. 자, 뭔 얘기를 하는 거니? 지금 환지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를 전제로 하는 개념? 조합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제로 한다고요. 자, 그런데 조합은 애초에 태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다음에만 성립될 수 있어요. 미리 한번 땡겨서 볼까요? 333페이지 봐봐요. 자, 조합의 설립 과정 3단계입니다. 동의, 그다음에 설립인가, 그다음에 설립 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선 다른 건 빼버리고 제일 위에 동의에 관한 부분만 볼까요? 자, 동의 보니까 자,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즉 조합을 설립하려면 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죠. 있어 금방 외우십니다. 하도 반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 보십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요, 환지 방식이게 되면 시행자가 누가 되는 게 원칙? 조합이 되는 게 원칙. 물론 예외적으로 지자체 등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요건 이제 변론으로 하고, 이 조합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면적 3분의 2 이상, 총수 얼마?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럼 이제 경우수를 따져보는 거야. 환지방식 가기로 했어. 앞으로 조합을 상정하고. 근데 조합이 안 만들어져 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아사리판이 된다니까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개판이 돼 버려요. 그러면 자, 조합을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모의고사 테스트를 해 봐야 됩니다. 해서 돌아가서 볼까요? 여러분 자료 330페이지를 가서 보게 되면 환지 방식에 대해서, 환지 방식일 때, 아까 수용 방식일 때는 개발계획이 다 세부 목록을 입력해라 라고 했었고, 330페이지 환지 방식을 보니까, 자, 원칙 동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정권자 개발계획 수립할 때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의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죠. 따로 외우시는 거 아니야? 이 요건 자체가 뭐라고요? 조합의 설립 동의 요건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때 동의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만 모아도 다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런데 전체 그림 보실 때이 환지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가 지자체 등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법조문에 여기서는 이제 국가 또는 지자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야? 동의 필요 없죠. 동의는 어떠자 조합을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외 보면 지정권자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할 때그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이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있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들은 문제가 아주 정형화돼 있어요. 자, 사업시행제가 지자체일 때 국가는 너무 쉬워서 안 내고요. 맨날 지자체를 가지고 구성을 하는데 사업시행제가 지자체일 때 면적 3분의 이상을 뭐 동의를 받는다 또는 사업시행제가 지자체일 때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틀린 변조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제가 지자체이면 아무런 요건 없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끊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출제 포인트. 최근에도 26개 때 이걸 답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었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를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구성합니다. 자, 이거 혼용 방식 나와 있는데 이제 유형에 따라서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뭐 단순한 얘기야. 도시개발구역 자체를 아예 쪼개가지고 하는 걸 분할 혼용 방식. 아, 도시개발구역은 쪼개지 않고 두 개를 섞어서 하는 방식을 미분할 혼용 방식이라 부르고요. 오히려 이 분할 얘기 나오면 그 규모 각 최소한 얼마? 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이 개념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리하면 됐습니다. 얘기 되게 복잡한데 이 개발 계획에 개발 계획에서 시행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수용 방식이다 그러면 세부 목록을 개발 계획에 입력을 해라 이 얘기 하나 있고요. 환지 방식이다라고 하면 사업 시행자가 조합일 때 원칙적으로 조합을 상정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가 되게 되면 이때 놓다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요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또 하나의 쟁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포함이라고 하는 표현 나와 있어요. 자, 지금 전체 그림 보셔야 돼. 자, 순서가 어떻게 돼요? 개발계획 먼저 수립하고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지적해 드릴 때이 개발계획 내용이 어마무시하게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개발계획을 다 입력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구역 지정한 후에 포함. 이건 뭘 의미하느냐? 일단 개발계획을 한번 수립을 합니다. 뭐를 이네 개를 제외하고 일단 수립을 해요.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이네 개를 나중에 필요하면 어떻게 할수 있다? 개발계획에다 추가적으로 삽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미 하나는 설명드렸어. 두 번째 항목인가요? 자,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이거는 논리 필연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만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갔었어요. 만약에 수용 방식으로 가기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법에서는 세부 목록을 개발계획에 입력을 해라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사실은 이 세부 목록은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동네 싸돌아 다니면서 땅 파십시오. 이걸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개발계획을 수립한 시점에서는 땅 팔란 얘기는 안 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땅을 못 팔겠다고 들어놓을지 알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결과적으로 수용 방식으로 가기로 하면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해라. 여기까지는 좋고요. 근데 모르니까 언제 나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된 다음에 언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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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있다가 아주 오래 있다가 시행자가 기지개를 펴고 그냥 싸돌아 다니고 등등등 땅을 못 팔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 바로 어떻게 한다? 바로 이 개발계획이다. 세부 목록을 입력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요네개 중에서 이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구역 지정한 후에만 어떻다 논리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나머지 세 개가 좀 어려워요. 근데 문장이 길음에도 불구하고 참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 파트예요. 그래서 자, 이 나머지 세 개, 1번, 3번, 4번 요 내용은요. 의미가 그렇습니다. 불요불급한 것들, 급하지 않은 것들은 차근차근 개발계획에 입력을 해도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하나, 첫 번째가 도시개발구역 밖에, 그자 마지막 뒤에 비용, 부담, 계획 나와 있죠? 엄청 길어서 외울 수 없어요. 딱 끊어서 외우셔야 돼. 도시개발구역 밖에 비용 부담계. 자, 설명드려 볼까요? 자, 지금요, 우리가 도시 개발 사업하려면 당연히 기반 시설 어떻게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개발 계획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요, 도시 개발 사업함에 있어서 도시 개발 구역 밖에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기는 곤란하다는 얘기야. 필요하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 바로 추가적으로 삽입을 하면 된다. 이런 식이죠. 이게 도시개발구역이야. 자, 어디랑 큰 도로랑 연결시켜주는 이 도로 있잖아요. 이거를 개발계획 수립하는 시점에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어떻다? 또 도로를 확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입력해도 된다 해서 자 허위 도시개발 구역 밖에 설치하는 기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부담계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외우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고요? 비용 부담계 이렇게 끊어서 보시라고 끊어서 자 그리고 제가 계속 공법에 있어서 특징이 뒤에 지문 좀 보시라고 뒤에 지문 좀 보시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리는데 제가 요즘에 좀뭐네 과목 여섯 과목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요걸로 이제 제가 그동안 5년, 6년치 기출 문제를 다 이제 해설을 다시 하나씩 다 쓰고 있는데 아 이거 대박입니다. 뭐냐면 공법에서 특히 먹히는 건데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죠. 옳은 걸 고르셔 할때 지문 중에 없다 나오게 되면 거의 한 90%, 95% 이상 다 틀렸어요. 골 때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식의 문제예요.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죠. 어제 이제 26회 때 문제인가 해설하는데 지문을 보니까 없다가 3개야. 그럼 내용 다 떠나서 없다 새끼 나가라시 쳐놓고 일단 보는 거야. 물반 고기반이라고. 둘 중에 하나 찍는 거라고요. 아니, 실력이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완전 공식처럼 이렇게 세팅이 된다고요. 이게 특히 26개, 27회 문제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의 문제에다가 여러 개 주제를 막 동시에 섞어버리다 보니까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렇게 막 마구잡이로 섞어버린다고. 근데 없다는 다 틀렸다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확률이 제가 한90% 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만 가도 이건 뭐 거의 물반 고기 반입니다. 그걸 갖고 실력으로 돌파하려고 하면 답이 안 나와. 왜? 주제가 한 주제에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띄엄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뭔 문제인지 막말로 공포 문제인지 아닌지 조차도 이게 뭘 의도하는지조차 감도 못 잡는다. 문제 구성 자체가 어렵다고 그렇게 보면 근데 자 찍는다라는 컨셉으로 가게 되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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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개 날려버리면 나머지 지문 둘 중에 하나 고르면 될 정도로 아주 심플하게 문제 구성한다고.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내용 자꾸 이제 보다가 보니까 그걸 이제 발견 요즘에 이제 제가 하여튼 바빠요. 요즘 바빠가지고 기출문제 분석을 좀 소홀히 했는데 그 전에 한 25회 때까지는 많이 해놨는데 26회 때 안에 그때는 좀 바빠서 못했어요 많이. 근데 이제 어제 하나하나 지문을 분석을 하는 거죠.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구조를 보게 되면 아 이게 출제 자체가 띄엄띄엄띄엄 내게 되면서 더 어려워지게요. 수험생 입장에서 어려워지고 대신 있다 없다 다 붙여놔도 수험생들은 눈치도 못 채요. 그저 당황해서 내용 파악하려고 이게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쳐다보다 세월 다 보냅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중에 한번 보시게 될 테고 거기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니까 지금 자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거자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다음에 차근차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그다음에 순환개발 이런 표현 나와 있죠. 설명드릴게요. 자 도시개발사업 뒤에서 보게 되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이라고 하는 거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자 여기 보십시다. 자 임차인 자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도시개발사업 할때 임차인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관 못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지금 토지 소유자도 커버를 못한다고요.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때 토지 소유자들도 두루눕고 죽내 사내 이렇게 한다고요. 임차인까지 신경 쓸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안 중요해. 임차인은 사람도 아니야. 공법 영역에서는 임차인은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채권이잖아요. 임차권이라는 게 채권이라고요. 집주인하고 그 둘이서 해결될 문제지 이 공법적인 영역에서는 아예 관심 대상이 되지 않아요. 물권이라고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지상권 정도가 좀 의미가 있고 물권자도 거의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어차피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지. 해서 미리 결론을 낼게 이 공법 영역에서는 거의 임차권자니 뭐니 하는 건 아주 특이하게 나와요. 존재감 자체가 없어. 해서 일단은 이게 보게 되면은 뭐야 임대주택 건설 이렇게 나와 있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고요. 임대주택이란 게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달래는 거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럼 언제 임대주택 건설 계획 이런 걸 수립합니까? 구역 지정한 후에? 아니 세입자 몇 명이 농약 먹고 쓰러지게 되면 아니 그런 개념이라고. 미리 다 수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죽내 사내하고 정말 동네 시끄러워서 사업 추진 안 되겠다 방송 자꾸 나오고 욕먹고 큰일 나겠다 그때쯤 가면 못 이기는 척자 바로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라고요. 또 하나 순환 개발이라고 하는 개념 나와 있죠. 순환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자 소위 전세 대란을 막기 위한 그런 조치입니다.
하나의 도시 개발 구역을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세 개로 쪼개는 거야. 또네 개로 쪼개는 거야. 그래서 A구역 사업 시행하고 입주시키고 B구역 사업 시행하고 입주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 추진하는 걸 뭐라고 한다? 순환 개발이라고 부른다고요. 쓰지 마요. 작품 완성하게 되면 교재 바꿔요. 해서 이제 뉘앙스만 잡는 거야. 힘들어도 뉘앙스 해서 불요불급한 것들, 도시 개발 구역 밖에 비용 부담계, 임대주택, 순환 개발 이런 것들은 불요 지금 급한 게 아니라고. 지금 신도시도 못 만드는데 무슨 전세 대란을 미리 걱정을 해. 이건 필요하면 나중에 차근차근 포함시킬 수 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세부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개발 구역 지정한 후에만 포함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개발 계획 변경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되게 간단하죠. 결국 시행 방식에 관한 게 주된 핵심. 수용 방식일 때 세부 목록 입력해라. 나중에 구역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환지 방식일 때, 자,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다만, 사업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었고, 그외 묶어서 불급한 것들을 해서 세부 목록이라든가 임대주택 순환 개발, 그리고 도시 개발 구역 밖에 비용 부담계, 이런 것들은 도시 개발 구역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해서 크게 한두개 정도가 좀 양이 좀 되고요. 오른쪽 페이지가 이제 변경 보게 되면 별거 아닌데 한번 답을 뽑았어요. 보니까 지정권자는 직접 뒤에 요청을 받아서 개발 계획 변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 패턴 얘긴데요. 요청 받아서 할수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직접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애들 용돈 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애들이 용돈 달라고 칭얼대면 줄수 있죠. 요청했을 때. 근데 칭얼 안 되면 용돈 주면 안 됩니까? 아니죠. 직접도 당연히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석합니다. 요건데 시험 문제 말장난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지정권자 직접은 할수 없고 요청을 받아서만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던 지문들. 좋은 21인가 20회 때 나왔으니까 좀 오래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해서 그 정도가 되겠고. 그다음 변경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론 당연히 사업 시행자가 국가지자체일 때는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건 이미 반복된 내용이고. 여기서 논의 포인트는 지금 이제 그걸 왜 써놨냐면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나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당연히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나 그 숫자는 잘 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제하지 않았어요. 해서 이때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걸 내고 싶어서 환장하고 싶을 때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동의자 수 산정 방법. 즉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함에 있어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외운 다음에 어떻게 면적을 산정하고 머릿수는 어떻게 산정을 하냐. 이걸 그 다음에 공부한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시험 문제의 주요 포인트로 구성함에 대해서 먼저 면적 산정. 우리가 자, 면적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했을 때 국공유지 면적을 포함해서 면적을 산정을 하게 된다. 요거 어렵지 않고요. 자, 요게 이제 26회인가 27회 답이 됐었죠. 국공유지 면적 포함한다. 해서 이런 식이죠. 어떤 도시개발구역이 그중에 이제 10만 평이 국공유지, 20만 평이 사유지라고 했을 때 그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은 30만 평으로 계산한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고. 요거랑 같이 묶어서 동의 순서부터 먼저 볼까요? 자, 먼저 이제 지금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해서 만약에 동의 순서를 규정을 안 해놓고 있으면 국공유지부터 먼저 동의를 받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테고,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는 그런 느낌 받고 열받고 대모하고 쌩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라 사유 토지된 동의를 먼저 받아본 다음에 동의 요건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이라는 요건을 충족을 못했을 때 그때 어떻게라 사유 토지에 대한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다고 해서 이건 이제 말장난하고 있는 거죠. 그럼 법에서는 사유 토지된 동의를 먼저 받고 나중에 안 되면은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돼 있는데 웃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말 그저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냥 하루 이제 전 돌립니다. 동의하세요? 안 해요? 알았어요? 그럼 국공유지 관리청 동의 받을게. 이건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수험생 법조문적으로 법조문을 이제 시험 문제 내니까
사유 토지 먼저 동의받고 나중에 국공유지 관리청에 동의를 받는다. 요거랑 같이 묶어서 봤고요. 거기에 이제 총수 얘기 나오죠. 자, 우리 앞에서 자, 지금 조합을 설립할 때도 그렇고 지금 개발 계획에 대해서 환지 방식일 때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총수 2분의 1. 자, 그랬을 때 머릿수를 어떻게 셀 것인가? 자, 원래 이 법조문 앞에 있는 법조문이 그런 게 있습니다. 자,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다면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 소유자로 본다라는 명제가 있어요. 근데 그건 절대 시험에 안 나와요. 왜? 다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분 소유자는 각각을 자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한다라는 명제. 이게 예외 지문이거든요. 해서 시험 지문을 원칙 내게 되는 순간 출제 오르기 때문에 바로 예외 지문을 가지고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죠. 도시개발 사업 하는데 거기 이제 뭐 연립이나 다세대처럼 공동주택 지분권자 있을 수 있다고요. 원래는 공유하면 무조건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 소유자로 봐야 되는데 이런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고분소유자는 모두 다 지분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어도 당연히 각각 한 사람으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변경. 자, 요 문제는 사실 수험생 입장에 버려야 될 지문이고요. 자,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기존 동의서 기준 나와 있죠? 자, 기존 동의서 기준 나와 있죠? 자, 이거 되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두 개, 세 개, 네 개가 짬뽕이 되는 문장이고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너무 지저분해서. 굳이 찜찜하면 기존 동의서 기준. 이것만 기억하시고 버리셔야 돼. 그리고 이 주제에서 가장 많은 답을 뽑은 쟁점은요. 철회라고 하는 쟁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자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출제자 의도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면적 3분의 총수분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시점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언제까지가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동의했다 수 틀리기도 못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철회하면 그 사람은 어떻다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게 된다. 그래서 자이 주제가 가장 이 챕터에서 많은 답을 그냥 거의 다 뽑을 때 한동안 거의 이걸로 통일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한다면 철회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하는 지문이 되겠고요. 해서 지금 이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라고 했을 때 면적 관련해서 국공유지 면적 포함 됐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동의를 받는 순서까지 봤었죠. 사유 토지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국공유지관리청에 동의를 받아라. 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원래 공유하면 대표는 한 사람을 토지 소유자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고분소유 관계에 있을 때는 각 1인을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자, 기존 동의서 기준으로 보고요. 철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서 여러분들 외우실 때도 이렇게 키워드 이런 식으로 뚝뚝뚝뚝 끊어서 단순 반복하는 거 이게 훨씬 암기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미 새기면서 이게 왜 그럴까 이런 거 신경 쓰실 짬 없어요. 왜 이거 다 묶어봤자 지금 이 330, 331페이지 다 묶어봤자 1년에 통계적으로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라고 정말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할수 없어요. 그렇다고 안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공법이 어려운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양 때문에 양 때문에 하루 종일 한 시간 동안 수업 다 듣고 외웠다 쳐. 그럼 그 시험에 나온다면 보장이 있느냐? 감히 얘기했는데 없어요. 없어. 2시간 공부했는데 하나도 안 나올 수도 있다고. 가끔이 출제할 때 이놈들이 한 군데 이상한데 몰아서 내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잘못 찍어버리면 2시간, 3시간 공부해봤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한번 하면 2, 3시간이지만은 앞으로 뭐 5번, 10번 하게 되면 열몇 시간씩 해도 영향가가 없을 수 있다고. 그러면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낚시하는 것처럼 자 주요 포스트 딱 잡고 찍어간다는 컨셉 이게 아니면은 이 요즘에 출제 경향의 변화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자 수 선정 방법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분 정도의 키워드로 끊어서 단순 반복하다 보면 조금 더 외울 확률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자 특히 답이트 됐던 것들 위주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개발계획 수립식이 나와 있죠. 칠판 봐요. 지금요. 그래서 개발계획하고요. 도시개발구역 두 개를 비교했을 때자
먼저 개발 계획 수립하고요. 나중에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라고 이 그림을 외우셔야 돼. 그 문장 보시게 되면 답안 나. 원칙 요즘 출제 안 해. 옛날에 냈는데 요즘에 안 낸다니 그런 문제들. 자, 그런데 거기 이제 보니까 구역, 자, 지정 후라는 표현 나와 있어요. 구역 지정 후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는 케이스. 자, 앞에 330페이지 구역 지정 후 포함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아까 도시 개발 구역 밖에 비용 부담 계획, 임대주택 순환 개발, 그리고 세부 목록 등은 구역 지정한 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얘기 있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개발 계획 원래 먼저 수립하고 구역 지정하고 일부 빠진 걸 나중에 추가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얘기하게 되는 거고, 얘는 그 331페이지 내용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애초에 개발 계획 수립하기 전에 먼저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6번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개발 계획을 공모한대 나와 있죠? 자, 보십시다. 자, 용산 신도시 개발 한 2, 3년 전에 시도하다가 뭐 단군일의 최대 최대 규모의 어떤 건축사업을 이렇게 했다가 지금 이제 나가게 됐죠. 그래서 뭐 동부이촌동인가 서부이촌동인가 하여튼 이쪽 저쪽에 뭐 재산권 제한 문제도 있고 하여튼 시끌시끌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좀그 당시 코레일 사장이었던 허준영 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깜빵가시였죠. 그래서 워낙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콩고물만 받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들을 받게 될 테고 등등등. 지금 뭔 얘기냐면, 자, 개발 계획을 공모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용산에 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미리 영역 설정을 해줘야 돼요. 현상 공모하는 거예요. 자, 좋은 제안 있으면 돈 드릴 테니까 이렇게 제안해 주세요. 그래서 용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개발 계획 공모해 가지고요. 그 당시 우리 돈은 한 100억 정도가 그 개발 계획 수립한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설계에 도면. 그래서 그 당시 애초에 이제 할 때도 말이 많았던 게 뭐냐면은, 거기에서 이 개발 계획 수립할 때 워낙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 사람을 쓰기가 애매한 거야. 왜? 한국 건설업계, 한국에 있는 설계업계한테 맡기면은 딱 업체가 한 개나 두 개로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100억을 짜리 수주를 할수 있는 사람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수익이랑 똑같은 거야,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냥 욕 나오고 말 나오는 게 그게 싫으니까 이제 더 규모를 키웁니다. 수주 실적을 더 규모를 올려버려요. 대한민국 업체 한 군데도 입찰을 못 합니다. 대규모 설계업체만 된다고, 세계적으로. 그래서 미국 업체가 낙찰을 받았어요. 100억 받아먹었어요. 그리고 신도시 개발 꽝 나버렸죠. 아니, 근데 뭐그 100억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수천억이 날라갔어요, 그 당시에. 지금도 삼성물산이나 막 소송 중이고 시끌시끌하잖아요. 대기업 다그 연계돼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니까 아마 국민연금도 연계가 돼 있을 거예요. 워낙 큰이 물주들의 싸움이고 거기서 또 소송 중이고 하여튼 그래 가지고, 이렇게 개발 계획을 공모를 하는 경우에는 개발 계획을 자기가 수립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먼저 구역 지정해 놓고 개발 계획 현상 공모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먼저 개발 계획 이때는 당연히 구역을 먼저 지정을 해야 된다. 중요하지 않고요. 개념은 그런 거고, 나머지 다섯 개 공통점이 뭐냐면은요, 시골이에요, 시골. 그냥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시골에 대해서는 미리 구역 지정한 다음에 어떻게 할수 있다? 개발 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치고 들어간 거예요. 자, 보십시다. 자. 아까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법적 효과 중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중목의 벌채와 식재 금지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에서는 중목의 벌채 식재 이런 거 규제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상 노력은 나무 심는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나무 심는 것도 규제를 한다. 왜? 나무 심어놓고 애초에 나무가 자랐다 우긴다니까 보상해 달라고. 그러니까 우기지 마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이런 주조죠. 지금 신도시 개발을 할 때예요. 주거지역 얼마? 1만. 상업지역 1만. 공업지역 3만. 자유녹지 1만.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해 왔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죠. 우리가 지금 신도시를 개발할 때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 내에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져요. 도시역 외지역에서 분당, 평촌 이런 신도시 만드는 건 아주 드문 일이에요. 수십 년에 한두 번씩 있는 일이고, 사실 우리가 동네에 가다 보면 좀 뜯어고치고 하면 다 도시개발 사업이라 생각하면 좋습니다. 거의가 다 그래요. 근데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티가 안날 뿐이죠. 모를 뿐이죠, 사람들이. 자, 그래서 뭐냐면 지금 원래 순서는 어떻습니까? 개발계획 수립한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계획 짜는데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인구 20만의 도시 이렇게 하진 않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정보를 찾아봐야 돼. 그런데 이미 주, 상, 공 이런 지역들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정보가 충분합니다. 풍부합니다. 검색하면 다 나온다고요. 신호등 위치가 어떻고 인구가 몇 명이고 심지어 요즘에는 뭐 로드뷰 이런 게 있어가지고 간판까지 다 확인할 수 있다고 쭈그려 앉아서 공무원들이 자 그래서 자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에서는 자 몰래 신도시 개발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표하기 전에 뭐 암암리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골 마을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가 부족해요. 혹시 리나 읍면단위, 리단위 같은데 혹시 시골에 아는 분 있으면 그 한번 집은 쳐보세요. 분명히 건물이 있는데 건물 없다고 나와요. 왜? 시골에 있는 그 리단위 건물들은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확률상 거의 한 60%, 70%가 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에요. 수십 년 살고 있는데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니까요. 환장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무슨 소송할 일이 있어갖고 우연히 그 시골 단위에 그 등기부 이런 걸 띄워보게 돼요. 아, 그러다 뭐 이제 가관이죠. 그게 뭐냐면은, 어떤, 주택이 하나 있는데, 저 이제 행정소송을 하는데, 주택이 하나가 있는데, 이 주택에, 자, A라는 사람이 한 5년 전에 사망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B라는 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허물어져 갔고요. 사람 안 살아요. 너무 낡아서 시골에 원래 빈집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 행정에서 얘기하는 길 뭐냐면은 이 주택에 B가 상속을 받아서 살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아유 가서 아무도 빈집인 걸다 아는데 근데 법원 판사는 모르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고 사진 한두 번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저도 사진을 제출하고 그쪽 피고도 사진을 제출합니다. 저는 디테일하게 앞에 가서 막문다 구멍 나고 바람 새게 있는 걸 찍어서 내고 그 사람들은 멀리서 잘안 보이게 멀리서 아주 머리 나쁜 놈들이 하여튼 간에 그렇다 치고 내가 중개사 강의 가르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등기부를 다 띄워봤죠. 토지 대장, 임대 대장 다 확인해봤죠. 건물 없어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여기는 A 소유가 아니야. A가 살았을 뿐이지 A 소유가 아니야. C라고 하는 사람이 70년대부터 따로 있고 이건 미등기 건물이야. 근데 무슨 상속을 해? A가 소유를 했을 때 상속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지. A는 단한 번도 이 토지를 또는 건물을 소유해 본 적이 없다고요. 이렇게 무식합니다, 공무원들이. 아니 조작을 하려면 이렇게 앞뒤 좀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와, 근데 그놈들이 그 무식한 아니 이거는 등기상 증명서 띄워보면 바로 반대되는 증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상속의 문제 자체가 발생할 수 없고 살지도 않고 살고 안 살고의 문제는 사실 어려운 얘기죠. 판단하기가. 근데 상속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되지. 못 배운 애들이죠. 진짜 무식한 놈들이죠. 상속을 했대. 그 마을주민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할머니가 하도 오래 살았으니까 당연히 아들한테 상속이 됐었을 거라고. 뭔 얘기하고 있죠? 좀 배우라고요. 등기부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시골 마을은 등기된 주택 자체가 주택이 30호가 있잖아요. 등기된 게 세용과 내호밖에 없어요. 최근에 지은. 그러니까 농가주택들 있잖아요. 아, 요걸 작년에 소송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주택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멀쩡해요. 건물 사람 살기도 해. 근데 대부분의 경우 무허가 미등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시골에 있는 분들이 집 지으면서 굳이 뭐 채권 매입하고 뭐 하려고 생돈을 들이냐고 생각하는 거죠. 소유권 보증등기 안 해버리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 그러니까 모르겠어 한 15년 전, 20년 전에 이요 지금 기준으로 그 사이에 지은 건물들은 등기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의 경우에는 중간에 건물을 좀 뜯어 고치고 등등등 하더라도 등기 자체는 하지 않습니다.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시골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다고요. 분명히 건물인데 건물이 없다고 나온다고 등기부를 떼어 보게 되면
그래서 나온 얘기. 자, 시골에서는 먼저 그래서 시골 단위의 도시 개발 구역 지정하려면 공무원들이 나가봐야 돼요. 나가보기면 어떻게 돼? 소문 다 나요. 그럼 사람들이 나무 심고 쌩 날립니다. 그래서 이 시골 단위에 대해서는 먼저 도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한 다음에 차근차근 어떻다 개발 계획 수립해도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거의 개발 계획 공무원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뭐라고요? 시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중에 딱 하나만 갖고 계속 답을 뽑고 있네요. 1번이죠. 자, 나머지 먼저 볼까요? 2번.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지역 외지역, 국가 균형 발전.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시골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라고 하는 의미는 주로 뭐라고요? 주 상공. 여기가 사람 많이 모여 산다 이런 의미거든요. 해서 자, 거기 보니까 당의 도시 개발 구역에 포함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적 면적의 합계가 전체 도시 개발 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시골이라고 부른다고요.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이제 문제 구성은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식입니다. 이 문제를 구성할 때는 항상 문제 구조가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는 경우를 고르시오. 해석하면 다음 중 시골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라고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답은요, 항상 이런 식이야. 자, 그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면적 중 주거지역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0분의 40인 지역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주거지역이 100분의 40이면 주상공 면적 합계가 결과적으로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케이스. 그래서 이건 시골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 문제에서는 전체 도시개발구역 중에 면적 중에서 100분의 35가 상업지역인 도시개발구역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들은 시골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없다 해서 뭐 설명 길게 드렸는데 최소한 지금까지 문제는 주 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근데 이걸 다 묶어서 그대로 내는 게 아니라 예시 지문을 만들어서 보통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 5, 6년 사이 두번 출제가 돼서 두번다 답은요. 주 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이걸 예시 지문으로 구성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지금 우리 자료에는 주 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이게 1번 항목에 나와 있는데 원래 법조문은요. 6번 항목 제일 뒤에 숨어 있어요. 출제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1번부터 외우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제일 뒤에 있는 거, 이거 외운 사람, 장한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이 답을 맞출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출제를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좀 길어졌는데요. 다시. 자, 우리 개발계획 변경할 때 기본적으로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해서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을 하고요. 동의를 받는 순서, 사유 토지 먼저 받고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라. 총수를 산정할 때는 구분 소유 관계일 때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계산을 한다. 그리고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하게 되면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게 된다. 한편 자, 시골에 대해서는 도시 개발 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차근차근 수립해도 된다. 우선 나무 모심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죠. 그럼 시골이 뭐냐 했을 때딱한 가지입니다. 주 상공 면적 합계가 전체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해서 이 문제는 주로 사례형으로 구성이 된다까지 지적을 하겠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바로 가서 시행제 얘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수용 방식 할 때, 환지 방식 할때한 번씩 지적을 했었는데요. 자, 332페이지. 자, 도시 개발사업 시행자 관련해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수용 방식일 때는 소위 공공 시행자로서 국가와 지자체 있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있고 지자체에 대해서 지방공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묶어서 부를 때 공공시행자. 그중에서 행정청은요 국가와 지자체에 한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민간시행자로서는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주의하실 게자 어디 환지 방식일 때 조합이라고 하는 것도 소위 민간시행자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수용 방식. 수용 방식에 있어서는 뭐야? 이 조합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조합은 어떤 방식일 때만 문제가 된다. 바로
환지 방식 일 때만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중에 제일 까다로운 형태가 어떤 식이냐면 수용 방식에 대한 도시개발 400원의 설명이다. 이렇게 문제를 깔아주면서 중간에 도시개발 조합이 이렇게 출제한다고 아주 작살나는 질문이야. 도시개발 조합은 수용 방식에서는 아예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 틀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치고 환지 방식 일단 이미 본 것처럼 사업 시행자 기본적으로 조합이 중심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지자체 등이 시행자가 될수 있고요. 시행자 변경 사유 뭐 지금은 중요치 않고요. 해서 시행자의 경우의 수 보셨는데, 자, 이 시행자 관련해서는 사실은 자 15년 기준 16문제가 출제가 되게 돼요. 매년 한 문제씩 계속 출제되고 한 해만 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의 결론, 답은요, 다 조합과 관련한 법에서 출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조건 다 조합에서 당첨점을 삼는다고. 왜? 법조문 자체가 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시행자 변경 사유를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이 시행자 변경 사유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다 뭐라고요? 조합과 직결되어 있는 그 내용을 출제했다고 해서 바로 이제 교재 333페이지 바로 조합에 관한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그 333페이지에 있는 조합은 아주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해서 자, 보니까 조합의 설립 과정, 동의, 설립인가, 설립 등기 이렇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미 본 것처럼요. 동의부터 가볼까요? 자,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려면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이게 바로 뭐야? 앞에서 자, 환지 방식일 때 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 요건과 동일한 동의 요건. 그래서 환지 방식일 때 원칙적인 시행자는 누가 된다? 조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제가 뭐 외우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이건 외워져요, 나중에. 그래서 애써 노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오히려 그리고 이 숫자가 맞을수록 항상 조심하고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뭔 소린고 하니, 전에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었죠. 자, 면적 3분의, 그 뒤에 총수 2분의. 해서 그 문제가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에서 1번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수험생들이 훅 갔습니다. 자,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맞거든. 아니야, 아니야. 그 당시에 얼마나 짜증나게 구성하냐면 면적 3분의 2 또는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라. 말장난하는 거예요. 또는이라고. 이거죠. 면적 3분의 2 이상이고 총수 2분의 1. 요는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숫자들이 맞을수록 항상 한번 의심하셔야 돼. 숫자를 답으로 뽑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숫자는 매년 자, 한 문제에 두세 개 질문 숫자가 출제가 되게 되는데 숫자 중에 답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나오는 숫자에 비해서. 해서 숫자가 맞을수록 한번 이렇게 그 반가운 마음에 폭 찍었던 콕 가는 수가 있어요. 해서 반가운 마음 갖지 마시고 항상 숫자가 맞을수록 한번 말장난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다 치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거의랑 아까 똑같네요. 예. 일단 면적 산정함에 있어서 국공유지 면적 포함해서 산정하고요. 같이 맞물리는 게 동의를 받는 순서. 사유 토지된 동의를 먼저 받은 다음에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총수를 산정할 때는요. 자, 바로 구분 소유 관계 있을 때 이때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처리할 수 있네요. 처리하면 다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게 된다. 요 정도예요. 그래서 앞에서 환지 계획에 개발 계획에 따른 사전 동의에서는 그 이제 기존 동의서 기존 뭐 이런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만 빠지게 돼. 그래서 이 문제하고 개발 계획에 대한 사전 동의가 막 섞어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뭐 어떤 문제가 되는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외우셔도 거의 100% 다 소화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것이 설립 인가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조합을 설립하려면요,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 7명 이상이 정권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자, 요건 이제 7명은 숫자 중요한 쟁점 아니에요. 근데 개념상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우리가 논의할 때 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 누가 된다?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정한다라고 법이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토지소유자는 이론상 경우에서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네에
그 토지 소유자가 6명 이하다라고 하면 조합을 설립할 수 없거든요. 그때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된다. 이런 경우에서 관한 문제이고,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되면 사안 하나하나 결정할 때마다 다 도장을 다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 조합이다. 이렇게. 왜? 도시개발구역에는 토지 소유자가 6명 이하인 경우 현저히 작을 것이기 때문에 거의가 다 조합이다. 이렇게 볼 것이고요. 논의 포인트는 인가라고 하는 개념. 우리가 앞에서 뭐 실시객 인가 이런 개념도 공부를 하셨는데, 그래, 이렇게 해서 좋아 라고 사인해 주는 게 인가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있어도 그래요. 지금 보니까, 자, 조합을 설립하려면 뒤에, 자,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돼 있죠. 자, 볼게요. 7번 보겠습니다. 자, 지정권자 누군가요? 모르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다? 지정권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일단 경우의 수.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기 전에 국가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지자체 존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토지 소유자 있었나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에도 당연히 있는 거지. 그러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시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국토부 장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정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지정권자라고 부른다고요. 이 지정한 사람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조합은 성립이 될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는 조합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문제를 아주 더럽게 꼬았던 문제가 이런 식의 문제가 있었어요. 자, 다음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수 없는 자는 거의 수험생들 멘붕입니다. 지정제는 또뭔 소리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지문에 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도시개발조합 이런 식으로 지문 나온다고. 그러면 일반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몰라야 정상이에요. 자, 그 출제 의도는 뭐냐면 나머지 애들은 그 이제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의 하나의 예시값들인데 그걸 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나머지 애들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항상 존재하는 개념. 그러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 지정된 다음에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역 지정을 제한을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개념이죠. 그래서 그뭐 그런 식의 논리고, 옛날 그 영화죠. 백투더 퓨처 뭐 이런 영화 있다. 과거, 미래로 과거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런 식이지. 내가 태어나고 싶다 해서 부모가 만나기를 가서 뭐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불가능에 가깝죠.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도시 개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 지정이 있을 때만 성립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래서 논의 쟁점은 이제 변경에 관한 부분이죠. 패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지금요. 인가를 받았습니다. 예, 인가 받은 상을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해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건 안 나와요. 그리고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이 경미현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해서 일단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이게 나와 있는데, 얘가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만 가지고 출제예요. 다시 패턴 가지고 가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것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자, 기반 시설 설치를 하고자 할 때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라?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 이반 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럼 틀리다라고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왜? 시험집은 항상 예외만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패턴 똑같은 거예요. 자, 원래는 인가받은 상을 변경할 때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라?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게 돼야 되고요. 다만 좀 경미한 상을 변경할 때 이때는 인가를 요구하지 않고 신고를 하면 된다. 이걸 틀리게 구성하면 이런 식이야. 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하고 날때 다시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습니다. 해서 다시요. 외울 게 있다고 구체적인 항목이 튀어나오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다 틀렸어요. 이게 도시개발법 세 군데, 정비법 세 군데, 국토교육법 두 군데 등 같은 패턴이 나온다고. 근데 이게 개수가 하도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외울 수 없어요. 오늘 좀 이따 이제 한두 개더 체크를 해드릴 텐데 이걸 개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아예 답이 되는 지문이에요. 설명부터 먼저 드릴게요. 자, 주된 사무소. 자, 정관에다 주된 사무소를 위치를 표시를 해요.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주된 사무소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안 중요해요. 나중에 중개사법 가게 되면 중요하게 얘기해요. 주된 사무소, 법인 개업공인 중개사에서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 간다고요. 그래서 모든 게 주된 사무소를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착각하는 거야. 공법만 하게 되면 착각 안 해.
근데 나중에 공인중개사법 공부하다 보면 주된 사무소 겁나 중요하거든. 그런 착각한다고. 문제는 그거죠. 자, 도시개발조합에 있어서 자, 사무소 몇 개일까요? 보통. 하나면 충분하지. 뭐 조합에 사무실이 몇 개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은행 본점 지점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고. 복덕방 법인기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근데 표현이 싸가지없이 주된 사무소에서 마치 지점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나오는 정형, 이게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어요. 항상 틀린 걸 고르셔야 할때 얘가 답이 돼요. 해서 바로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때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해서 틀린 편의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도시개발법 3개 중에 첫 번째 항목 지적해 드렸고요. 답이 되는 거 이거 가지고 원칙 안 된다니까 항상 예외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설립 등기죠. 자, 26회 때 이제 구성이 됐어. 한동안 안 나오다가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이 설립 인가를 받은 조합. 자, 이때 30일 내에, 30일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등기해야지 성립되게 된다 해서, 자, 우리가 이제 인이라고 하는 거, 자연인하고 법인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요. 자연인의 경우에는 출생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인격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해서, 뭔 소리야? 주민등록부에,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가 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설립등기라는 요식행위를 거쳐야만이 어떻다 법인격을 취득을 하게 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해서 이게 나중에 이제 비슷한 패턴이 주로 어디서 논의가 되냐면 중개사법 하게 되면 협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협회도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마지막에 설립등기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립이 되고요. 그래서 자, 그 법에 공인중개사법의 규정함이 없을 때는 사람들의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오게 될 것이고 똑같은 맥락으로 이것도 똑같이 흘러가는 거야. 해서 자, 이 도시개발법에 따로 규정함이 없으면 바로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해서 하여튼 큰 그림 보셔야 돼. 조합이라고 하는 거 동의, 그다음에 설립인가 그리고 설립등기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 어떻다 조합은 성립. 되게 된다. 그리고 이제 문제 구성할 때는 동의 요건 그걸 물으면 너무 유치하기 때문에 동의자 수 산정 방법 가지고 장난치고요. 설립인가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틀린 것을 고려할 때다 뽑아주고요. 그다음에 자 설립 등기 관련해서는 자 설립 인가만 받으면 등기가 없이도 법인격을 취득한다는 식으로 말장난하는 것들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것들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는 것들도 하나의 출제 예상지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논의할 것이 조합원에 관한 개념이 되겠고요. 이 조합원 보니까 너무 간단해서 골치 아파요. 자 조합원은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로 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 이 사람이 소위 제한 능력자라고 할지라도 가리지 않습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해도 그저 등기부에 소유자로 표시가 돼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다?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아주 단순해요. 해서 대신 지상권자 이런 데는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 나중에 정비법에 가게 되면 건축물 소유자라든가 지상권자도 경우에 따라서 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에서는 그저 모든 얘기 한 가지입니다. 해서 토지 소유자만이 어떻다 조합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응용 들어갑니다. 이 토지 소유자라고 했을 때 도시개발조합 설립하려면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 조합원 될수 있다 없다? 당연직 조합원입니다. 해서 조합 설립 찬반을 묻지 않습니다. 나중에 재건축 가게 되면 조합 설립에 반대한 사람 조합원 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나중에 정비법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너무 간단해서 골치가 아파요. 해서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이면 어떻다? 조합원. 그리고 조합원이 되게 되면요. 자, 의결권 권리 있고요. 그다음에 경비를 납부할 의무 두 가지 권리 의무가 발생되게 됩니다. 해서 자, 그래서 보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 이게 이제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공법입니다. 공법. 자, 공법의 영역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돈이 땅이 많든 적든 뭐 자식이 많든 적든 불문하고 그저 무조건 뭐라고요? 한 표씩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비 납부 관련해서 26개 때 답이 됐던 거 징수 위탁 나와 있네요. 자, 일단 이 여기에 엄청나게 중간에 긴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시험에 뜨는 건딱둘 중에 하나예요. 징수 위탁 이거나 수수료.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수수료죠, 사실은. 그리고 자, 수수료를 내다 이제 수수료 물어보기가 너무 싫을 것 같으니까 징수 위탁을 했어요. 개념이 이렇습니다. 지금 조합원이 되면 평등한 의결권을 갖는 건 별개 문제로 이 도시개발조합의 운영을 위해서 일정한 경비, 그걸 우리가 조합에서는 부과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해서 이 경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지 않아. 그러면 원래대로 치면 되지. 조합이 그 조합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돈 몇십만 원 받아내자고 쌩 난리를 쳐야 돼. 소송비용이 더 들어가. 그래서 나온 얘기. 전문적으로 삥 뜯는 애 있거든요. 시군구. 지방세, 체납자본, 지방세 받아내는 애들 시군 구청장이라고요. 얘한테 어떻게 할수 있다?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그 나중에 삥 뜯을 때 같이 묶어서 뜯어달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제 쟁점 삼는 게 수수료 얘기죠. 만약에 시군 구청장이 조합의 의뢰를 받아서 이 돈을 받아냈을 때 수수료 몇 프로? 4%라고 100분의 4라고 한거 있죠. 이 수수료 문제는 사실은 문장으로 내지 않고요. 이건 요약을 한 거고 주로 이제 사례형으로 출제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이죠. 조합의 의뢰를 받은 비구청장이 자뭐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해서 50억을 뭐 징수를 했다. 이때 이 비구청장이 자, A 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얼마인가? 2억.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크게 가셔야 돼. 자, 도시 개발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되면 그 사람은 조합원이 되게 될 것이고, 조합원이 되게 되면, 자, 권리 있습니다. 평등한 의결권이요. 그리고 의무 있습니다. 경비를 납부할 의무 있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문제, 바로 조합은 시군 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그리고 시군 구청장 수수료 4% 받아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게 얘기했고요. 자, 그 외에 임원 등에 관한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해서 임원 보니까, 자, 조합의 임원은 자,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의결권이 없는 조합원도 있을 수가 있느냐 했을 때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근데 그걸 쫓아갈 건 아니고요. 단순하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구성할 때 자, 조합장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 이사는 감사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된다. 이렇게 지문들 분석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조합장은 별 쟁점 안 되고 자, 하나의 쟁점 중에 하나가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라고 돼 있죠.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자, 원래 이렇죠. 우리가 이제 조합의 임원 중에서 조합장과 이사, 이 사람들이 어떤 집행하는 기구이고 이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자, 어떤 의사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자,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의 계약을 체결할 때 쌍방대리 문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고요. 자,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이라고 하는 것도 쌍방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앞에 경우의 수가 4개가 나와요. 근데 앞에는 절대 읽지 마시고 외울 게 뭐라고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해 흔들어 준다고요. 감사가 조합. 그럼 시험 문제는 어쩌고저쩌고 막 흔들어 주면서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깔아 준다고. 그러면 앞에 내용 조합장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 소송 이걸 경우의 수가 총 4개가 있는데 이걸 보는 순간 말려 버려요. 외울 건 제일 뒤에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렇게 갈 거고, 겸직은 할수 없습니다. 없다 동그라미 쳐봐요. 예. 없다 중에 옳은 편이 없다 중에. 없다 중에 없다라는 편은 거의 다 틀렸다라고 했는데, 없다 중에 드물게 옳은 편, 겸직, 금지 되겠고요. 그 외에, 자, 요즘에 잘안 되는데, 자격 상실을 볼까요?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그 다음날부터 이번에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돼 있죠.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해서 요걸 갖고 지난번에 그런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자, 조합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거의 미쳐버릴 뻔한 질문이에요. 왜냐면 조합원은 결격 사유가 없어요. 아니면서는 이게 이제 파산 선고를 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되면 이제 결격 사유 있는데 그 사인을 외우자는 건 아니고요. 조합원은 결격 사유가 없다고. 그저 토지 소유자이면 무조건 당연직 조합원이라고요. 조합 설립 찬반을 묻지 않는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까다롭게 나왔던 그런 질문 형태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조합 임원과 조합 원을 가지고 장난쳤던 문제에서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조합에 관한 임원까지 보죠. 잠시 쉬었다가 실시계부터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